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굴 교정, 턱 교정하는 얼핏닥터가 왜 갑자기 발 이야기를 하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턱관절 장애 치료나 안면비대칭 교정을 할때 두개골과 경추, 그리고 어깨 불균형을 교정하면서 하부 인체 구조물인 골반 위치를 교정하고 발의 변이나 보행까지 살펴서 전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유감각 수용기를 자극해 발의 아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골반의 틀어짐을 개선하고 위쪽으로 턱관절과 두개골에 주는 영향을 해소하는 치료를 턱관절 장애 안면비대칭 교정에서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제대로 교정이 됩니다. 발에 아치가 무너지는 현상 중 턱관절 장애나 안면비대칭과 같은 구조 불균형과 맞물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평발입니다. 이는 한쪽 발이 과해내 되는 것으로 발의 아치가 무너져서 발이 발바닥에 닿는 표면적이 넓어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평발이신 분들 있으시죠? 그분들 중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안면비대칭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해내된 발을 방치할 경우 보행 시 견골과 대퇴골이 과도한 내회전을 유도해 무릎에 가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족궁이 낮아지면서 장골 등이 덩달아 낮아지고 다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장골의 높이 변화가 발생하면 청골의 기울어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경막을 통해 후두골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발에서 시작된 문제가 경막의 긴장을 유발하면서 두개골을 비틀어지게 하고 두통과 안구통증과 같은 전신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평발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양발을 땅에 딛고 바르게 선 상태에서 어깨 너비만큼 양발을 벌려줍니다. 뒤꿈치와 엄지 뒤쪽, 앞꿈치 사이에 손가락을 넣을 때 최소 한 개의 손가락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평발인 쪽은 발볼이 넓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었을 때 깎이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한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통증이 발생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발의 무게가 잘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발목도 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평발인 발은 발가락 사이에 공간이 부족하고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면적이 커지면서 무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발바닥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삼지 뒤쪽에 굳은살이 박혀 있거나 자꾸 티눈이 생긴다면 평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지외만증이 있다면 평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발의 아치를 교정하는 방법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검지 발가락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건을 집어서 옮기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발의 아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엄지와 검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움켜잡는다는 느낌으로 지탱을 한 다음에 다른 발은 들고 손은 고정한 상태로 5분에서 10분 정도 아치를 만든 상태에서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발의 아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행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걸음걸이는 11자. 보폭은 일정하게, 발바닥의 무게중심은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걸을 때 무릎을 굽히지 않고 쭉편 상태로, 어깨와 손은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고 힘차게 흔들어주기, 스마트폰을 걸음 보면서 걷지 않기. 건강한 보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신발은 맨발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을 통해서 전해지는 땅의 다양한 물체들이 발바닥에 발달한 고유감각 수용기를 자극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보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신발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첫 번째, 뒤꿈치를 안정감 있게 지지해줄 뒤축, 즉, 카운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밑창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고정 받침대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족골의 퍼짐이 일어나게 발가락을 꽉 조이지 않은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신발끈이 있어서 발의 조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2에서 3cm의 구부러진 신발이 가장 좋다. 이런 원칙들을 고려한다면 발볼이 좁은 하이힐이나 뒤축이 없는 로퍼나 슬리퍼는 가능한 신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미참이 쉽게 구부러지는 크록스와 같은 고무 신발은 발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커가는 아이들 신발을 고를 때 자신의 발 사이즈에 딱 맞게 신겨야 하고 신발 밑창이 마모되어 있다면 가감하게 버리고 새 신발을 사서 신겨야 합니다. 고가의 신발보다 아이의 발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신발이 더 중요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